조금 해보겠습니다. 남편 생일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도시락 메뉴는 오므라이스랑 한인마트에서 사온 비비고 뭐지? 양념치킨? 이거 사온 게 있거든요. 이거 넣을 거고요. 10번 하니까 이렇게 갈렸어요. 불 엄청 약하게 됐거든요. 안 뒤집고 그냥 쓸 거예요. 굳이 안 뒤집어도 괜찮아요. 도시락 싸놓는 건. 소스. 어차피 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완전히 다 감쌀 필요는 없어요. 일단 모양만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여기. 고정을 해줄게요. 예, I'm making the what is that? The chicken, Korean chicken, bibigo chicken. It's good. 렌치. 도시락통을 조금 큰 걸로 할걸 그랬나봐요. 파슬리. 이렇게 이제 진짜 완성.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 남편 생일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2년 전에 한번 만들었는데 남편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만든 것도 만들어달라고. 요 레시피, 멕시칸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로 만들 거고, 이거는 에피큐리우스라고 하는 여기서 뽑은 겁니다. 원래 시댁에서 이거 맛있다고 해서 공유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워드 문서로 뽑아버렸어요. 남편 생일 케이크 멕시칸 초콜릿 케이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밀크는 2분의 1컵 쓸 거거든요. 이렇게 비네걸 7.5ml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1 작은 술이랑 2분의 1 작은 술 이렇게
이거 쓸 거예요. 레몬 주스 넣어도 되고, 근데 저는 항상 식초를 씁니다. 둘게요. 몽글몽글 해질 때까지. 일단 밀가루 2컵. 250g 정도. 하얀 페퍼는 4분의 1 티스푼 추가로 할 거예요. 그러면 가루 재료는 이렇게 계량 끝입니다. 약한 불에 가까운 중불? 일단 버터를 녹여야 됩니다. 지금 불은 되게 약하거든요. 엄청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녹이는 중이에요. 볼데이 맨? 조금 안 되나? 높이가? 한 번 이 정도 되나? 아무튼 그 정도 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45분 구워져서 나온 케이크이고요. 이대로 일단 20분 동안 식히고 나서 틀에서 꺼낼 거예요. 저희 집 오븐으로는 45분 하니까 딱 맞게 잘 익어서 나왔어요. 이제 겉에다가 발을 글레이즈 만들 거거든요. 이거는 피칸이랑 초콜릿이 같이 들어가는 글레이즈입니다. 먼저 피칸, 이렇게 차프트 피칸 아니면 통으로 된 거 있으면 그냥 칼로 이렇게 다져주면 돼요. 요 정도 크기. 요 한 봉지가 about 2 cups라고 써있는데 이게 분량이 2컵이거든요. 한 봉지 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분에서 한 6분? 6분에서 8분이라고 했는데 6분만 베이킹을 하겠습니다. 오늘 쓸 초콜릿, 이거 홀푸드에서 어제 사온 건데 이거는 70% 카카오고요. Bittersweet Chocolate Baking Bars라고 써있는데 첫 된 거는 팔려는 편하긴 할 텐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 5온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을 자르면 되겠네요. 안 쓸 것 같은데?
2분의 1 스틱, 4분의 1컵 분량 버터 약불에 일단 녹일게요. 여기 half and half, 2분의 1컵 넣을 겁니다. 파우더 추가, 이것도 2분의 1컵이라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이거 좀 2분의 1컵만 넣으면 맛이 덜하라고 좀 많이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싫어가지고 이 케이크 말고 다른 케이크 만들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만드는 거니까 사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예뻐도 뭐 그죠? Is it like crispy beef? Yeah. 지금 눈이 엄청 오기 시작했는데 텍사스 바베큐 먹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남편 생일이 낀 주말이기도 하고 250. 예. Yeah. Do they have basil? Or parsley? Maybe not here? English daisy, I don't know.